와, 여기 신난다, 민세야. 점프, 점프.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, 아빠. 아빠는 못 들어가. 민수 들어가. 들어가. 공 갖고 놀까? 우주선 터트리는 거다. 우와. 민수 배는 안 고파? 네? 너 마실래? 뭐야? 누구야? 내려. 알렉산, 나 저번에 같이 만났었다. 안녕하세요. 민수야. 안녕하세요. 민수야, 뭐 마실래? 아니요. 일로 와봐. 세척해, 제가 날이 없어요. 뭘 해줘? 일로 와! 뭐 했어? 잘 지냈어? 오, 야, 나 실감 드디어 어? 왔어. 아이고. I can't believe it. 되게 키 크다, 생각보다. 엄마 닮아서 키가 커. 아, 진짜? 야, 근데 너 민수랑 같이 있으니까 나 되게 실감이. 이제 애 아빠 같아? 오. This is weird. 어떻게 네가 애 아빠야? 갑자기? 아저씨가 됐어, 이제. 답답해주세요. 오 마이 갓, so cute. 아, 귀여워. 애기다, 이렇게 부르게. 와, 부럽다. 맛있어? 천천히 마셔. 아 해봐. 아, 그런 거 하면 돼? 괜찮지, 이제? 괜찮지? 근데 이렇게 누르면 돼? 입 천장을 세게 누르면 금방 없어. 오. 아, 진짜? 내 집을 빼앗길지도 몰라. 빨리 가야 돼. 아, 그게 민수 집이야? 네. 그치. 집 지키려고. 아니야, 여기 내 집이야. 안 돼, 민수야, 너. 같이. 같이 노는 거야, 같이. 민수야, 해. 그만. 너. 옆으로 가. 동생이잖아, 민수야. 나 이런 거 처음 봤어, 이런 거. 잠깐만. 민수야. 네? 민수야, 여기는 키즈 카페예요. 알지? 여기 동생들도 엄청 많고 동생들도 여기서 놀고 싶고 저기서도 놀고 싶고 하니까 양보하면서 놀자, 알았지? 근데 여긴 내 집이란 말이야. 여기는 민수 집이지만 이 큰 집 민수 혼자서 살 거야? 허기허기랑? 외로울 텐데? 맞네. 그치? 알았지? 김빨 사랑해. 먹고 싶으면 내려와. 와,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그때 상황이 다르니까. 지금 민수 상처 받은 거 아니야? 어? 상처 받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상처 안 받았어. 표정 봐. 아, 귀여워. 아, 보너스. 아직 쉐어링을 잘 못해가지고. 아... 자기 공간이면 자기 공간이야. 자기 사랑이면 자기 사랑. 어렵다, 얘 키우는 게. 건강하기만 크면 돼. 맞아요. So at least you're coming back. 다시 돌아오니까 좋지. 민수의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. 나 한국 들어올 거잖아. 응? 오! 나 한국 들어올 거잖아. 결정했어? 응. 미국 가서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제 완전 거기에 올인해야지. 지금 같이 사이잖아. 아직도 싸워? 아니면 싸우진 않아. 근데 서로 눈치 보는 게 느껴지지. 어쩔 수 없지. 같이 살 때는 어차피 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. 몰라, 뭔가 약간 같이 살면서 그동안 같이 살았을 때 무조건 나를 맞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. 왜냐면 난 싸우기 쉽지가 않으니까. 그 싸움을 피하려고 아 싸울 바에 그냥 내가 맞출게.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 내가.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서. 그냥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어컨 때문에. 이제 여름이고 덥잖아. 근데 연수는 에어컨 추위를 잘 타.
나는 더위를 잘 타고 난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틀면 뭔가 또 이게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틀자고 하기에는 거절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더위 때문에 예민해져가지고 욱할 때는 또 싸움이 나고 그럼 나는 그냥 참는 거야 그 더위를 뭔지 알지? 결혼했을 땐 그게 당연한 거지 서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혼했잖아 그냥 민수 엄마 민수 아빠 이거니까 나도 이제 내 기분이 뭔지 알지? 나도 내가 중요해 여자 연수도 자기가 중요하고 난 그걸 존중해주고 싶고 나를 그거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같이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이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내 계획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아이고 되다 열렸다 열렸어? 언니! 언니! 지금 영영아 언니 얘기해 아니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와 인선부가 두 번을 못 오겠네요 어머 우와 신기하다 와 언니 그때 집이랑 아예 구조가 다르다 그치? 오 좋다 여기가 안방이야? 여긴 그냥 침대 놓고 애기랑 잠수랑? 아 언니 여름에 안 덥겠다 어 뭐 여기는 거실 아 이렇게 거실이 빠져있구나 여기다가 식탁 놓으니까 아 식탁 샀나요? 이거 민수 아빠가 여기 이사하면서 우리 샀어?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지 조금조금하게 아니 근데 아늑해 아늑해? 어 진짜 가정집 같아? 어 수경아 자니? 수경아 2층 구경 좀 가보자 2층 너무 궁금하다 지금 민수 내일 나올 거 아니었지? 민수 월드 좀 가보자 어 웬일이야 어머 민수 월드네 민수가 진짜 좋아할 만하네 아 TV 하나 또 따로 놔줬네 와 언니 너무 좋다 언니 그냥 언니가 가끔 민수랑 여기서 그냥 자도 되네 어 우리 지금 민수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 같이 자고 있어? 아니 따로 민수가 이제 아빠랑 자고 싶을 때는 여기서 자고 여기선 내가 자고 아 진짜? 따로 와 했어 직접? 어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언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? 민수 아버님 아 민수 아버님? 아 그런 좋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더 어리네 민수 아버님보다 일라이가 몇 살이야? 91년생 아 93이잖아 93이야 내 남동생이 내가 어버 키웠는데 93이야 언니 아 갑자기 막 죄스럽네 아 그래? 언니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? 나는 식물에 사는 꽃 이제 한참 필 때니까 제일 바쁠 때잖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다 겹치는 거야 아... 근데 마침 또 등하원에 시켜주니까 내가 막 새벽에 출근하고 이러면 등하원에 시켜주니까 좋다 좋지 않아? 근데 되게 고맙지 그래서 역할이 좀 이렇게 어? 분담되고 해주는 게 좋아 맞아 근데 진짜 애는 절대 혼자 못 키워 그렇지 다 그 얘기하더라 나한테도 맞아 왜냐면 내가 일하러 갔는데 막 2시간, 3시간 거리에 가 있는데 애가 아파 봐 근데 어린이집에서 막 빨리 데려가래 열난다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진짜 훨씬 마음이 덜 불안해 맞아 그리고 언니도 편한데 민수 본인도 편해 맞아 아빠가 오니까 민수 요즘에 그래서 되게 행복해? 즐거워해? 학습 능률이 좀 올랐어 그걸 이제 내가 조금 느껴가지고 왜냐면 글씨도 더 반듯하게 쓰려고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학습지도 더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얘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진짜 높아지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건가? 라고 생각했는데 상담 때 담임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안정감이 생겼나 봐 그럼 아예 민수 아빠는 정착 픽스 난 거야? 나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그 마음을 내가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딱 정확하게 얘기할 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그래. 않아서 언니는 어떤데? 언니 마음이 좀 중요하니까
난 솔직히 재결합의 생각이 컸었거든. 왜냐면 뭐 결혼생활 때 내가 다 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나도 부족한 와이프였을 거고. 그럼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을 재결합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되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. 내가 민수한테 하는 것처럼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.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아 나 너 너무 좋아 막 이러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도 있고. 나는 그때 왜 언니가 백신 맞고 민수랑 우리 집 왔을 때 나 영희가 보살펴줬잖아.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 몸이 걱정이 됐을 거 아니야. 근데 민수가 뭐 엄마가 어떻게 돼서 119에 전화를 하거나 아직 이런 연령이 아니니까 그때 이제 민수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아 그냥 이 남편이 있으면 어 그렇지. 근데 나도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의 사랑이길 바랬었거든. 근데 내가 이 결혼을 딱 종지부를 찍으면서 왜 이 결혼의 결론을 냈었냐면 난 이 사람한테 그냥 공항 라운지 같은 거였다고 느꼈어. 그러니까 새로운 설레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잠깐 들러서 편하게 쉬는 밥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잠깐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다가 또 재밌고 새로운 곳이 있으면 훅 떠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나는 내가 이 사람 인생의 그냥 라운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이 결혼을 끝을 냈던 거거든. 근데 그게 당연히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 생각을 바꿀 순 없겠지. 그치만 나는 이 사람이 자꾸 떠나는 사람이라는 그 기억을 좀 지우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존중은 하지만 그냥 내 마음에서 그래도 좀 힘들었던 부분은 조금 지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. 그건 너무 좋다. 그건 너무 좋다. 걱정돼. 나는 그냥 너무 그 옛날에 그 너무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.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.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. 그렇게 뻔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뻔해. 거기서 살면 이혼을 했든 재결합을 했든 지금 2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몇 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아 내 미국 들어가고 짐 다 보내고 다시 일로 와서 너랑 같이 살게 이러면 그냥 옛날이랑 돌아가. 옛날처럼. 근데 약간 안정감 주는 거니까 같이 얘 사는 거랑. 하지만 내 환경이 지옥 같으면 내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? 편하진 않을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거기서 살고 싶겠어? 연수도 거기서 살고 싶겠어? 그 상황에서? 민수도 거기서 불편할 것 같아? 아니잖아. 이 눈치만 계속 봐가지고 내 혼자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나는 게임에서 좀 좋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. 왜 내 빈정 상하게끔 만들고 너는 항상 어디 나가냐고. 적어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. 계속 우리 근데 미국에서 살 때 편하고 좋았을 거 아니야.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스트레스를 또 받으려고 하는 게. 난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. 그래 나도 싫어. 그러니까 거기 살아. 내가 거기서 살면 지옥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마지막이야. 나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리스타트 했을 때 나 진짜 그때 죽고 싶었었어.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좀 적응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리스타트니까 이거만큼은 내가 제대로 해야 돼. 이제 아니면 나 진짜 끝나. 이제 나라는 게 없어. 이제 민수한테는 이제 아빠가 없을 거고. 너무. 그건 내가 확신할 거야. 다시 그렇게 되면. 근데 다들 되게 희망 있게 보였거든? 내가 연수 손잡고 연수한테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고 뭐야? 왜 스킨십 그런 이유는 궁금해. 그래 이혼했어도 나는 그래도 너의 전 남편이고
나는 민수 아빠고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 같은 거지. 내가 너를 지킬 거다라는 거를는 알려주고 싶어. 지켜주는 거랑 너랑 다시 만나서 결혼 재결합할 거다. 이거랑 너무 나는 달라. 하, 진짜 어떻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. 손 잡고 이렇게 난 어쨌든 나 보호할 거야. 빚 갚는 것도 나도 도와줄 거야. 내가 돈이 많으면 조금씩 줄 거고 빨리 빚을 갚고 내가 만약에 돈이 진짜 많이 벌면 민수랑 연수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줄 거고 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랑... 하, 되게 애매해. 민수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지 여자로서는 사랑하지 않아. 여자로서는 사랑하지 않아. 민수 엄마니까 보호할 거지 여자니까 내가 보호하는 건 아니고.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. 부부들 맨날 얘기하는 거, 특히 옛날 부부도 아이 때문에 참아야지. 아이 때문에 참아야지. 아이 때문에 참는 아이들은 진짜 커서 행복해 보여? 안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는 거지. 그러니까 애들은 빨라.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. 아이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고 모든 걸 다 알아. 부모가 누가 기분이 나쁜지 애들이 다 보이고 그러면 그냥 계속 민수는 계속 힘든 거야. 사이 안 좋은 이 두 부모 사이에 껴있는 아기. 당연히 민수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가끔씩은 싸울 거고 다툴 거고 그럴 때 민수가 거기에 들어와서 우린 갑자기 포커페이스 돼야 되는데 민수는 이거 뭐지? 이 싸한 분위기? 이렇게 계속 느낄 거고. 근데 보통 a lot of people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지. 아 무조건 재결합은 답이다. 근데 차라리 그냥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. 근데 재결합 한 사람들은 너무 축하해. 왜냐면 그거를 극복했으니까. 앞으로 잘 살면 너무 좋지. 하지만 또 살다가 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?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? 아기는 완전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%를 갖지 않는 이상 재결합은 못해. 양쪽에서 확신이 있을 때 해야지. 안 물어봐. 왜 다시 나가야 돼? 이런 얘기 안 아직 얘기 안 했어. 아직이야? 근데 이제는 나온다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.